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이번 시간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 속 발명 이야기 들어볼 텐데, 요즘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캠핑 가서 조리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한 조리기구를 발명한 분이 계셔요. 생활발명 코리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소윤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마와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네, 안전한 온열 제품, 안전용품을 만드는 안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와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네, 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엄마와 함께 그런 뜻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발명 코리아에서 국무총리상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캠핑용품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어떤 상인가요? 그 앵커님도 그 캠핑 많이 가시나요? 네, 많이는 안 다녀봤고요. 네. 예전에 가끔 종종 다녔었죠. 네. 캠핑을 가면 가장 필요한 게 버너, 코펠.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너와 코펠로 인한 사고도 역시 20% 이상 가장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밑에 버너에 불을 켜고 코펠에 음식물을 넣을 텐데요. 빨리 조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버너에 불을 크게 키울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냄비 바깥으로 불꽃이 번지는데 이 번지는 이 아이가 30%나 네, 손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손실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죠.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 음식을 조리하는 직접 하는 이 조리하는 사람도 손을 댈 수 있고요. 댈 수 있네요. 맞네요. 또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아이들 역시 화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건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개발한 캠핑용 도넛 주전자는 버너와 코펠 사이에 도넛 형태의 주전자를 넣어서요. 밖으로 퍼지는 열 손실을, 열 불꽃을 안으로, 도넛의 그 홀 안으로 그쪽으로 가두어서. 네네. 그래서 이 캠핑 도넛 주전자에도 물이나 국을 끓일 수 있고 그 위에 버너에 뭐 밥이나 이런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시간도 줄이고 또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넛 주전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로 모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보시길 바라고 안 보시는 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발명한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로 동영상 같습니다. 그나마 사진이었는데 오늘 움직여요.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진짜 도넛 모양으로 생겼고 네. 그 가운데 도넛 홀에서 불꽃이 막 네.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 홀 통해서 들어가는 이 열로 인해서 도넛은 끓고 그 위에 냄비도 끓고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바깥으로 불꽃이 하나도 그러네요. 보이지 않죠. 네. 이거 불 화력은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세요? 좋습니다. 네. 보니까 조리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캠핑 가면 네. 우리 뭐 캠프파이어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네요.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불멍이 가능한 나홀로 캠핑 하시는 분들 예. 가장 가능하면은 짐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한 번에 조리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런 거 발명하셨네요. 네. 진짜 안전하고 보기에도 예쁘고 네. 실제 불멍할 수 있는 네. 영상도 할 수 있는 불멍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밤에 이렇게 또 음식하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괜찮겠는데요. 네. 거기에도 네. 제품 설명서에 좀 넣어주세요. 네, 불멍이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대표님 캠핑 많이 다니십니까? 아니요, 뭐 많이는 못 다니지만 캠핑을 좋아하는데 예. 좋아하는 만큼 저도 역시 버너를 이제 코펠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써야 그렇죠. 하니까 저 역시 손을 굉장히 여러 번 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때 뭐 바로 이런 아이디어 나온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좀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반응이 있어서 너무나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다. 상 받을 네. 거 아셨어요? 몰랐죠. 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지 못했지만 네. 이번에 저희 그 출품작이 1920개 정도 된다고 시상식에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생활발명 코리아에 출품된 네. 게 천 몇 개라고요? 네, 1920개, 뭐 1900개가 넘는 건의 아이디어가 출품이 되었고 그중에 30건이 이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이 30건을 가지고 그 이제 대국민 투표와
심사위원 발표. 어머나. 네,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였는데요.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공무총리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근데 제가 그때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사절단으로 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근데 원래 이게 심사위원께 심사를 받는 일정은 제가 정하고 싶은 날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 날짜나 심사 유형은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근데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네. 제가 이번 심사가 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해외에서 가능했고 그 해외에서 그런 대국민 투표 역시 해외에서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어서 덕분에 좋은 제품이 상을 타게 돼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제품 출시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특허 출원이 돼 있고요. 아, 디자인 그래요? 출원도 되었고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또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벌써 주문하겠다고 왜냐면 아, 너무 안전한 제품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주위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가격대는 뭐 괜찮을까요? 저렴한 편일까요? 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대표님 입장에서 괜찮은 건 아니고요? 아, 이거를 좀 양산성이 있게 만들려고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알겠습니다. 했고 네,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라고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원래 이 사업의 시작도 발명이었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발명은 사실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무언가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첫 사업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줄 몰랐는데 저희 이제 둘째 딸 아이가 축제 때, 겨울 축제 때 초대를 해서 패딩을 입고 갔는데 강당에서 축제를 했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나무 의자가. 근데 아이들은 그 바닥에서 그 스커트를 입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네. 저걸 좀 히터를 좀 틀어주시던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쯤에 보면 생각해보니까 큰딸아이가 학교에서 패딩을 못 벗는다는 거예요. 추워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열방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온열방석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찾아봤는데 열선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아시죠? 그 전기장판. 열선. 네, 손에 만져지는. 맞아요. 사실은 그 전기장판 때문에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맞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전화상도 입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걸 사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열선이 전혀 없고 실리콘으로 발열하는 온열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해서 그렇군요. 전자파도 전혀 없고요. 네, 원적 개선까지 방출이 되는 건강한 온열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니까 그 아이디어가 발명품이 되고 또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제 제품으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제품들 많이 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였습니다.